아침 먹으러 왔어요. 수영장이 완전 사람 많아요. 지금 잘 먹겠습니다.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이 시카고까지 와서 셔틀 중이에요. 화이트 와인이랑 오늘 아침도 깨끗하게 먹어 치우고. 자, 이제 가보자. 아침 먹으러 왔어요. 아침 먹으러 왔어요. 여긴 좀 시스템이 신기하게 되어 있어서 앞에서 주문을 하고 이렇게 갖다 주더라고요. 원래는 보통 자리 앉아 있으면 가지고 온, 주문을 하는데 아무튼 일단 스테이크 앤 에그 시켰고 팬케이크 그리고 오믈렛 이렇게 시켰어요. 잘 먹겠습니다. 스테이크 미디움으로 했는데 어때? 괜찮아? 엄마 나 티슈줘. 티슈 없는데? 응. 스테이크. 우리가 탐슨에서 먹었을 때 이게 한 36불? 근데 여긴 20불. 가격은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스테이크 맛있지? 응. 스테이크 먹고 더 먹어. 고기? 응. 조식 먹고 쉬다가 또 수영장 타임. 지금 11시가 안 된 시각인데 수영장이 완전 사람 많아요. 지금 한쪽에서는 6살 생일 파티, 한쪽에서는 8살 생일 파티, 완전 난리. 앉을 자리도 없어가지고 애들은 일단 여기서 놀고 있고, 애기들 생일 파티를 호텔에서 하더니 여기 살면, 도시에 살면 이렇게 호텔에서 해줘야 되는 거야, 생일 파티? 호텔에서 입이 찰징해주는 곳이 여기. 애들이 수영장에서 3시간 넘게 수영을 해가지고 지금 2시 반이 다 되는 시간이라 그냥 호텔에서 제일 가까운 소공동에 점심 먹으러 왔어요. 구글에는 런치타임이 없다고 했는데 들어오니까 런치타임이 있어서 조금만 늦게 왔으면 못 먹을 뻔했어요. 아, 먹어봐. 비빔밥. Thank you. Thank you. 잘 믿어봐. 잘 먹겠습니다. 늦은 점심. 아, 너무 더러워서 세차하러 왔는데.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 그리고 제일 싼 게 오버리야. 오, 되게 싸네. 어, 그다음에 먼트리가 진짜 싸던데. 우리 동네보다 좋구나. 아니, 한 번 하는데 오버리고 한 달에 10불이면. 이 사람들 그래서 많아. 우리 동네에서 제일 싼 게 12불인가 이런데. 어? 한 번 하는데? 셀프카고 시카고 불이야. 와. 아니다, 그것도 올라가지고 지금 6불이면 7불이야. 혼자 하는 거. 아, 그래서 여기 박 터지는구나. 와, 차가 정말 더럽다, 얘들아. 아, 카메라가 바로 얼마 안 했더라고. 어? 카메라가 왜 켜져? 아니, 아니. 어, 그러게. N인데? 우와, 뭐야 이게? 카메라가 왜 켜져?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시동 끄는 건 아니지? 끌 수가 없어. 어, 무서워. 우리 이거 세차 처음 하는 거 아니야, 이걸로? 아닌가? 어, 오, 너무 무서운데? 아빠, 이게 플스토가 아니야? 플스토 가겠는데? 와, 너무 강력해. 어, 위에 돼 있어, 위에? 어, 거품이 너무 더러운데? 이유. 이유. 이유 좀 봐봐. 어, 물미역 같아. 우와. 근데 이거 처음 개발한 사람 진짜 대박이지 않아? 어떻게 이걸 만들 생각을 했을까? 아, 깨끗해지고 있어요. 엄마 무서웠어. 오, 불 봐, 불. 저 왜 불이 있지? 진짜 강력하다, 이거. 와, 끝났다. 아, 야, 2분 걸린대, 2분. 어, 이거 다 하는데 2분 걸렸어. 실내 백큐도 공짜다. 진짜 싸다. 백큐을 해보겠습니다. 안에 백큐까지 하고, 나름 깨끗해졌어, 이제. 아까 진짜 더러웠는데 눈 왔어가지고. 어, 세차 진짜 잘하네. 오불의 행복이다 진짜. 오, 깨끗해졌어.
너무 더러웠는데 깨끗해졌어. 이 안에는 어쩔 수가 없네. 세차 끝나고 척키치즈를 봐서 애들이 급 척키치즈 가고 있어요. 되게 작을 것 같은데? 어? 어, 게임 맞네. 아니, 시카고까지 와서 터키치즈 올 일이야? 1시간 반 충전하고 게임하러 가보자. 아, 보여줘. 대박, 또 뽑았어.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오! 됐다! 됐다 됐다! There's no way! 됐어. 오! 야! 내 신호탄! 예! 아빠 믿습니다. 세계 뽑음. 재밌게 놀았어? 가자. 오늘 또 뽀로록 짜장면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잘 샀네. 셔틀 중이에요. 다행히 여기 2층에 여기에 여기 가면 밴딩 머신 또 있고, 그 다음에 그 뭐냐 마이크로웨이브도 있고, 커피 포트는 방 안에 없어가지고 여기서 그냥 물 차가운 생수로 해서. 프런트에도 어떻게 엘렉트릭 케틀이 아예 없대. 그래가지고 그냥 뜨거움을 원하면 이제 레스토랑에 문의를 하래. 귀찮아서 그냥 전자레인지로 돌려가지고 인서비스 시켜봤어요. 되게 조금 갖다 줄 것 같아, 뜨거운데. 그리고 이건 아까 점심에 먹고 남은 갈비. 애들이 거의 안 먹고 남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저녁 주려고요. 애들 자라고 하고 저희는 한랄 야식으로 시켜서 먹으려고. 뭐야? 왜? 유틴실이 없어. 뭐 다행히 우리가 아 깜짝아. 소스 더 시킨 거야? 아니야, 그냥. 아 그냥 준 거야? 저, 그러니까 이렇게 해달라는 것도 없이. 뭐 다행이다. 만약에 더 시켰으면. 더 시켰으면 추가였는데 이것도. 시카고 오면 야식으로 할랄 먹어야지. 슉슉슉슉. 그러니까 이게 기본 레귤러 사이즈인데 하나만 버려도 되겠는데? 우선 하나. 진짜 했죠. 뿌렸다. 지옥으로. 손에 묻은 거 무심결에 먹었다가. 손에 묻었어. 없으면 심심해. 이 정도만 해도 될까? 응. 우선 먹고 옆에 놔둬. 잘 먹겠습니다. 화이트 와인이랑 이거는 새로 조금 나온 거 이렇게 먹을게요. 이 병나발로 본다. 오늘 아침은 어제랑 똑같이 하고 브리또 이걸 시켰고, 지금 스테이크는 소스를 럽시 시켰는데 두 개 다 소스 있게 나와서 하나는 다시 갖다 주신대. 와플. 오, 꼭꼭 씹어 먹어. 굿. 꼭꼭 씹어 먹어요. 오늘 아침도 깨끗하게 먹어 치우고 갑니다. 식당에 이렇게 약간 호수뷰가 있어요. 여기 호텔이 산책로가 되게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날씨가 조금 추워서 점심쯤에 기온 올라가면 산책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옛날에 맥도날드 연수원이었어가지고. 안 추워? 응. 여기 어때? 저기 봐봐. 예뻐. 예뻐? 물이 얼었나봐. 그치?
쟤네 지금 닭인데 저기는 물이 지금 녹았고 여긴 지금 다 얼었어. 그지? 저기 지금 봐봐. 여기도 안 녹아. 저기 조금 녹았지? 저기 지금 얼음 위에 걸어다니고 있어 새들이. 여기 너무 추웠어가지고. 왜 저기 앉아있다? 아이스 위에 앉아있지. 체크아웃 전 마지막 수영하러 가볼게요. 자, 수영장 뽕을 뽑는다. 뽕을 뽑아. 오늘도 사람이 많네요. 쟤야 뭐해? 쟤 수영해봐. 수영. 체크아웃 하기 전에 산책하러 잠깐 나왔어요. 아니 지금은 바뀌었어 호텔로. 예전에. 날이 추웠어가지고 다 얼었나봐. 닭을 어떻게 만져? Bird? Bird 날아가지. 안 되지 닭도. 아빠 나도 타도 돼? 왜? 이거 밖에 놔두고 짐 이제 빼자. 자 이제 가보자. 이제 차 찾아서 갈게요. 여기는 발레 비용은 6시간까지는 10불, 6시간에서 12시간은 15불이고 오버나잇은 23불이에요. 집에 가기 전에 또 장 보러 왔어요.